안녕하세요 여러분, 김지만 TV의 지만입니다. 오늘은 여기가 거제도에서 제일 오래된 중화요리집에 왔어요. 100년이 됐대요 여기가요. 와 진짜 오래됐죠? 저도 100년 된 중화요리집은 처음인데, 저기 뒤에 보이시는 데가, 예, 여기가 거제수산 협동조합이래요. 여기 바로 앞에 있거든요.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. 자 여기 바로 뒤쪽으로 보시면 보이시죠? 천하원이라고 거제도에서 제일 오래된 중화요리집이에요. 중국요리라고 써져 있네요. 천하원. 자 그럼 오늘도 또 맛깔나게 먹어보겠습니다. 와 안에 들어오시면요 완전히 노포 분위기 나죠 여러분. 테이블은 한 5개 정도가 있네요. 자 여기가 메뉴판이에요. 메뉴판이 그냥 계산서 주문서가 여기는 메뉴판이래요. 야 가격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그죠? 유산슬, 유산슬이 4만원, 보통 4만원대네요 탕수육이 비싸네요. 25,000원. 짜장면이 짜장밥. 자 먼저 나오는 게 유산슬이죠? 네 유산슬. 유산슬이 나왔습니다. 와 때깔이 와 와 죽이네요. 이게 멍게, 이게 해삼. 와 해삼. 여러분 이 유산슬은 진짜 강추입니다. 여기 죽순이죠? 각종 싱싱한 해산물과 죽순, 소스가 죽순. 잘 어우러져가지고 와 70년 내공이 여기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. 진짜 이거는 꼴뚜기까지 강추 강추. 이야 참. 자 여러분 먼저 드세요. 여기 우리 거제도 형님이세요. 우리 그 거제도 토백이 형님 멋있죠? 제가 한번 거제도 내려오면 이렇게 토백이 형님들 만나가지고 성지순례죠? 싹 먹으니까. 자, 아, 야, 반갑습니다. 아우. 자, 두 번째는 탕수육이 나왔습니다. 와, 탕수육 빛깔 보세요. 염농하면서, 이야, 끝장나네, 이것도. 야채가 방금 딱 넣은 것처럼 야채가 탱글탱글탱글 하잖아요, 그죠? 아삭아삭 벌써 먹지도 않았는데 벌써 아삭함이 위에까지 올라오는 그 느낌, 이야. 아, 여러분 이거 보세요. 이게 소리 들리세요? 소리가 바삭바삭한 소리가 들리시죠? 와, 아, 맛있다. 고기가 속에 꽉 찼어요. 와. 겉바 속초 아시죠?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그 맛인데요. 이 탕수육 소스가 과하지가 않아요. 세지가 않으니까 이 탕수육의 맛을 그대로 살려주면서 와 진짜 잘 어우러지네요. 와, 진짜 맛있네요 이것도. 별미입니다. 탕수육이 부먹으로 나오니까요 찌먹 좋아하시는 분들은 찌먹 처음에 시키실 때 얘기하시면 돼요. 여기가 제가 아까 전에 설명할 때 100년이라 그랬잖아요. 69년 70년 된 집이래요. 장승포에서 진짜 오래된 중화요리집이죠. 거제도 오면은 매일 회하고 해산물 먹다가 이런 거 먹으니까 또 색다르네요. 맛있어요. 양념이 가하지가 않으면서 스무스하게 들어간 거 있죠? 삼삼한 그 느낌. 와. 아 술이 그냥 물이네 오늘 끝났네. 백짬뽕 나왔습니다. 백짬뽕이에요? 네네. 백짬뽕. 백짬뽕. 해장은
자, 세 번째는 요게 삼성 짬뽕입니다. 역시 거제도니까요. 해산물이 많이 들어있네요. 와, 살짝 볼게요. 어, 홍합, 오징어. 어. 야, 여기다. 와. 건더기는 너무 좋아. 한번 먹어볼게요. 면발은 쫄깃쫄깃하고요. 와. 일단 하이라이트는 이 국물이에요. 국물 맛이 와 진짜 예술입니다. 와. 야 이거는 짬뽕이 아니라 제가 먹어봤을 때는 그냥 구수한 해물탕 있죠? 얼큰하면서 와 진한 그 육수의 맛이 와 너무 환상이네요. 진짜 맛있습니다. 와. 와, 야, 야 삼성 짬뽕. 와. 2-2 갈게요. 와, 맛있다. 와, 씨, 끝장나네, 이거. 와, 먹을 때마다 쫄깃쫄깃한 게 끝까지 살아있는 거. 와, 자, 오늘은 거제도 70년 된 천하원에서 부가 요리를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. 아, 지금 배가 너무 부르네요. 맛이 깊은 맛이 나는 게 오, 저한테는 또 특별한 맛이었네요. 여러분 유산슬은 강추니까요. 꼭 유산슬은 꼭 드세요. 자, 그러면 여러분 더위 조심하시고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, 여러분.